뉴스특급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새로운 네 분과 함께합니다. 정미경 전 의원, 소종섭 전 국장,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, 채널A 사회부의 심정숙 차장 네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자, 저희가 특급 2부까지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최순실 씨의 아홉 번째 공판에 고영태 씨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인데요. 오늘 오전, 그러니까 저 모습은 1시 54분쯤에 이 고영태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. 남색 정장에 회색 바지를 입은 채 저렇게 왼손에는 누런 봉투를 들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던 모습, 속도감 있게 올라가는 모습까지 화면으로 한번 보셨는데요. 고영태 씨 말고도 그 전에 오전 10시에는 최순실 씨의 법정 출석 모습이 있었습니다. 흰색 마스크를 쓰고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머리를 질끈 동해 메고 평소와 다름없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저렇게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함께했습니다. 오늘 오전 방금 전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. 예, 고영태 씨가 두 달간의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오늘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.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? 자, 두 달 동안 도대체 고영태 씨 뭐 했을까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아주 많이들 궁금하셨을 그렇죠. 겁니다. 12월 7일 국회 청문회 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 심판으로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인데요. 아무튼 그 고영태 씨가 두 달 동안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. 예. 아주 간헐적으로 야당 의원들,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진보적인 매체인 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등을 통해서만 자신의 그 신변이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전했을 뿐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는데요. 그랬죠. 심지어 헌재에 증인신문 신청을 했었습니다. 대통령 측에서.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영태가 굉장히 불리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두 번 요구를 했는데 맞아요. 자 정말 황당하게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두 번 다 출석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그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었는데요. 어쨌든 두 달 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오늘 법정에 나타났습니다. 그렇군요.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정미경 의원님. 이게 고영태 씨가 어떤 말을 할지는 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게 최순 씨가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이제 증언, 자기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재판장이 미리 얘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. 아, 그게 발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예. 예를 들면 이게 검찰 측 증인이잖아요. 그럼 증인에 대해서 주신문은 검찰이 먼저 해요. 그렇죠. 반대 신문은 변호인이 하잖아요. 예. 근데 변호인이 신문하는 걸 이렇게 듣고 피고인이 아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. 그러면은 사실 변호인 대신에 직접 피고인이 직접 신문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걸 재판부에 요청하는 거죠. 내가 대신 좀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. 아마 그거를 요청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죠. 아니, 예.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. 지난 재판. 아 그러면은 네. 1월 31일 재판에서 받아들여서 오늘 이제 최순실 씨가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하는 질문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변호인 역할을 자기 변호인 역할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. 그 네.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습니다. 증인 신문할 수 있는 주체가 검사, 피고인.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. 다만 그 직업적인 어떤 변호사가 훨씬 기술자가 그 기술적인 부분이 좋으니까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보통 질문을 하는데 예. 지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했었고 오늘 제가 그 스케치를 봤더니만 오늘 법정에 시작할 때에도 재판장님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직접 할 기회를 주겠다.